갑시다. 삼국지 리퀘스트. 이 네로라는 만든 사람이 만든 맵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, 진짜. 캐릭터는 수분, 어린지. 쿨타운 방식이 되게 신박한데? 퀄리티는 있다는 건가? 룬? 잠깐만. 일단 여차하면 치트키를 써서 깰 수 있도록 합시다. 무력이 20 증가. 4. 나 무슨 캐지? 무력인 민첩성이네요. 그다음 수분 C. 아 좋아 좋아. 소환물도 있네. 개꿀.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? 일단 물약 님 물약 안 파셈? 물약도 안 팔고 마나도 안 파네. 잠깐만요. 그러면은 병법서를 하나 구입해야겠다. 조합됨? 안됨. 너무 빡센데? 야, 최소한 물약은 팔아야지. 2,000원, 1,300원. 바리게이트. 어? 아, 물약. 체력 차는 건 줄. 뺑글뺑글 돌면서 피랑 마나 좀 채웁시다. 기가 지능이고 대부분 스킬 데미지는 기에 비례하나 봐요. 근데 그 전에 죽겠는데? 다 좋은데 물약 좀 팔았으면 좋겠다. 아까 룬을 막 먹었던 내 자신을 원망해 봅니다. 난이도가 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 구입해야겠다. 600원이네. 일단 만화 좀 많이 모으고 이런 식밖에 안 줍니까? 양아치스러운데? 하고 조합 됐다. 기 30, 체 30. 흡혈템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. 얘네 중에 흡혈, 치명타, 올스텝, 임노가 올스텝 올라가고 신체, 금가락지 1,700원. 금가락지부터 사야겠는데?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봅시다. 폐원갑. 이렇게 좀 쓰면서 아이템 좀 천천히 봅시다.
아 있었네. 아 물약 있었네. 아 나 바보 같았어. 물약 있는데 어쩐지 물약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물약이 무한이 아니니까 좀 천천히. 총명의 룬 무슨 효과죠? 마력 회복, 그 다음에 물약 읽으면 증가하는 거 3호. 물약은 이게 끝이네요. 계속 먹어주고. 아 저거 지정이 안 되네. 좆됨 받침 받침 비켜주실래요? 오케이. 뭐 요정도면 할만한데? 일단 하나씩 더 사고 물약을 여기다 떨궈 놓으면은 쟤네들이 안 먹겠지? 총명의 룬 먹어놓고 몹은 계속 나오는구나. 여기 떨궈놔. 그렇지 보스 잡았고 그 다음에 손빈병법 괜찮아 보이는데. 오자? 오자보다는 등가락지부터 삽시다.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딜탱을 내가 전부 다 해야 돼. 치유 제구 만화 물약은 뭐 이것만 있으면 널널하네. 쎄 보이는데 지금. 딱 1인용 맵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난이도를 보니 아님 초반이라 그냥 쉬운 건가? 일단은 어린지는 나중에 배우면 되겠군요. 이속증가 템도 좀 사야겠는데? 으흐 마나 넘나 딸린거 좀만 더 모으면 금가락지를 살 수가 있겠군요. 수분 존나 쎔. 조합됨? 안됨. 금가락지랑 뭐랑 조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?
부. 일단 부도 사야겠다. 임노도 사야 되겠고. 은근 필요한 게 많네. 오자. 오자도 하나 살까? 마력 재생. 마력은 그냥 엔간하면은 물약 먹으면서 채워야겠다. 뭐야 저건? 아, 보스구나. 몬스터가 좀 달라졌어요. 선비족. 그래봤자 한방. 우리 수군님들이 다 너네 응징해 주실 것이다. 아직 스테이지 3밖에 안 돼? 큰일났다. 캐릭터가 궁극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쯤 되니까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군요. 물약 사주고 다음 템은 뭐부터 사지? 갇혔다. 이거 사 일단. 조합이 돼야 될 텐데. 큰일났다. 안된다. 오자 팔아버립시다. 조합도 안되고 템창만 차지하고. 오자 팔고 보스도 좆밥. 저 임노랑 뭔가 조합되는 게 있을 텐데 안 되네. 임노 팔고. 한수도랑 동호비구 일단 부. 태왕가. 잠깐만 보스 나왔다. 아, 되게 세 보이는데요 보스가. 거미여왕. 뜬금없이 무슨 거미여왕이셈.
어처구니가 없네. 맵이 되게 심플한데 이건 심플을 넘어서 거의 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수준인데 이 네로라는 이름이 붙은 맵들은 대부분 신박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직까진 조금 실망이네요. 그냥 거의 체험판 수준으로 만든 기분? 일단 물약 좀 사고 200원 남았어요. 쟤랑 맞다이는 불가능하겠다. 10렙 찍으면 뭔가 달라지려나? 그래, 10렙 찍으면 궁극이 생길 거야. 만렙이 10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. 치유룬 오케이 2000원 됐다. 지금 있는 거랑은 조합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. 네, 딜이 어느 정도 안 들어오는 기분. 보스를 싫어 말이야, 보스를, 엄마. 오케이. 태왕갑이랑 조합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강철갑 쭉? 요거랑 조합되겠다. 노노지폐 손빈병법이랑 오자랑 조합될 것 같은데 느낌상 이제 쫄들은 쉽구만. 4렙까지 찍을 수가 있어? 뭐야? 수적패야? 쎄다 쟤는. 잠깐만 10렙까지인데 4렙 4렙 4렙이면은 다 찍으려면은 레벨이 12가 돼야 되는데? 보온말 진짜 게임이 진짜 별거 없다.
기왕 시작했으니까 엔딩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? 고로 저는 치트를 씁니다. 먼저 또 뭐있지? 힘줘 선택 히읗 히읗 체젠 이 정도면 안 죽겠지 마젠 널널하게 조합이나 해봅시다. 방철, 쌍철그 생명력 흡수 부랑 금가락지랑 아 이거부터 조합을 했어야 되는구나. 쉽게 깨려면 그리고 고정도랑 안되네. 이 정도면은 체제는 한 10까지만 동추 어 강철갑주랑 동추랑 하면은 철새가 되네요. 그러면은 부했고 방패랑 안되네. 보장 역시 안되고 동업이구 요거 방패 폐안갑이랑 조합하는건 뭐 없나본데. 환수도도 없고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해봤고 동추 한번 더 사볼까요? 부 한번 더. 어, 아 폐안갑이랑 이거 하면 대부가 되는구나. 그러면 지금 있는 거랑 뭐 하면 안 되나? 장각이네. 이제 장각이야? 이제 장각이면 어떡하니? 피읍이 전혀 안 되는데?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가? 어, 죽겠다, 야. 야, 이거 은근 어렵네. 이거 치타 안 썼으면 죽었겠는데? 얘가 설마 끝판 보스는 아니겠지? 그러면은 철척사모
한수더랑은 뭐가 조합되는 게 없네. 방패. 그냥 이쯤에다가 더 쉬운 방법이 있죠. 이쯤에다가 올템. 응? 명령어. 뭐였지? 좋은 맛. 본초. 오케이. 좀 보세요. 좋은 말. 오, 잠깐만. 선택. 체젠 구구구구구 됐어. 뭐야? 선택. 와, 빡센데? 선택을 해야지만 이렇게 체진이 되는구나. 난 명령어나 보고 있읍시다 그럼. 아, 좋은 말. 와, 이거 은근 빡세다. 템삭, 템무, 템준. 좋은 말. 나 죽겠다. 잠깐만. 일단 마나가 필요함. 어, 맹덕신서. 막 조합해봐. 되겠지. 위공자 병법이랑. 이 정도면은 엄청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가 않네. 죽겠다 야. 아, 길을 올려봤자 만화 통에는 영향을 안 주네요. 처음 알았구만. 어우, 죽겠다 야. 진짜 죽겠는데? 치유룬 없나? 치유룬? 어, 죽었다.
헐. 50초 후에 부활한대요. 네, 이건 망겜인 걸로.